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6절로 27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26절, 27절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느니라.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이 끊이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곁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전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잘 설명한 그런 말 가운데 하나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잘 압축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음악의 거장이었던 바하가 자기가 작곡하고 나면 이 이니셜로 SDG 이렇게 써놓곤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온 중심을 하나님 앞에 집중했고 하나님께만 돌리려고 그렇게 힘썼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바라는 대로 되는 것,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자기가 목표 세워놓고 거기에 다다르는 것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무엇보다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간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으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가 26절에 보면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왜 지금 경배하고 있을까? 앞서서 보면 그는 12절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아브라함 가정에서 특별히 종으로 섬기면서 엄청나게 신앙의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요청했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의 혈육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엘리에셀은 후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메소포타미아 나우성에 갔을 때에 리브가를 만나는데 거기에서 아리따운 여인 하나가 나타나지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좀 물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대까지 먹게 합니다. 보니까 이 자매가 참 괜찮아요. 야, 하나님께서 택한 자매가 맞는가 하고 점검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금고리 한 개와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요. 야, 너희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는가? 라고 얘기하니 25절에 여인 대답합니다. 집과 보리가 촉하게 먹을 것도 있고 또한 유숙할 곳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27절 보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주의 인자라는 말은 주의 사랑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아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을 채워주셨던 그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실, 그 성실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꺼풀 열어서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어려움은 없고 지가 바라는 대로 다 그렇게 되었는가, 자기가 원한 대로 그렇게 되었는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고 때로는 기근을 만나야 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엘리에셀은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와 성실이 끊이지 아니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좀 불편해 보이고 나빠 보이고 해더라도 결국은 그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 인자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의 일하심은 오차가 없습니다. 성실하십니다. 그러니 그가 고백하기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체이고 모든 목표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는 확률을 따라서 살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알려주는 그 방식 그대로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약속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확률을 가지고 사는 인생 아닙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그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마치 사울 왕이 내가 그거 여호와께 드리려고 다 죽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겉에서는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다 없애라 라고 얘기했으면 다 없애야 했는데 없애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때맞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막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뱃사람이었던 시몬이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린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뱃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물고기 잡는데 뱃사람이 목수 얘기 왜 듣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중심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에 그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겠다는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 경험이 이렇다, 내 생각이 이렇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꼭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듯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만 모든 공로를 올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이 조금 잘 돼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됐지. 사람은요, 정말 작은 거 가지고 금세 교만해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 놓고 뒤에 그래도 자기의 공로를 붙이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유,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렇지만은 또 저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빵점이에요. 앞에 다 해놓고 내 공로를 붙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가운데 다 고생하고 순교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특별히 바울 사도는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그건 내 공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래야 진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기억하세요. 말씀에 의지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만 공로 돌리게 됩니다. 이 사실 간직하면서 우리의 일생이 날마다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